뭐 나중에 생각해보죠 뭐. 자, 그렇게 하면 add block도 넣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블럭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해보죠. 그리고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려놓고 블럭에 지금 지네시스 블럭이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let 해서 tiny queen이라고 할까요? tiny queen은 new 해서 blockchain 그죠?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tiny queen에 add block 해서 여기다가 지네시스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console log 해서 타이니 코인을 한번 볼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이건 일단 빼놓고 이건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냅두고 여기 아니네 요번에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쓰겠습니다. 지네시스 타이니 코인을 한번 보죠. 타이니 코인 컨설로그 해보겠습니다. 자, 타이니 코인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들어있죠. 블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블럭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타이니 코인이라고 하는 진짜 오브젝트가 전체가 다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오브젝트보다는 체인만 보죠. 지네시스의 체인. 그렇게 되겠죠. 체인이 지네시스의 체인 퍼블릭 있잖아요. 그죠? 체인만 열어서 보겠습니다. 근데 빨간 줄이 쳐지나? 딱히 블락. 아 그러네. 블락이 아니라 타이니 코인에 여기 있죠. 꿈도 안 되다. 여기다가 체인. 그죠? 다시 나오다 CSM에나 그렇죠. 체인만 하니까 이렇게 블락만 하나 달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니까 메시지만 보는 것보다는 체인의 첫 번째 엘리먼트겠죠? 지네시스가 그죠? 첫 번째 엘리먼트 제로 그리고 그것의 프리비어스 해시도 보고 그리고 그냥 해시 값도 안 보죠. 해시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막 깨져서 나오네요. 다시 이것을 toString로 바꿔주겠습니다. toString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toString 그래서 다시 넣어보죠. 그러면은 그렇게 넣어줘. 하나는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두 번째 것은 previous 해시는 없고 두 번째 해시는 제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새로운 것도 하나 만들어서 넣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 일단 이렇게 지워놓고 새로 또 let 굳이 let으로 할 필요 없죠. const 하겠습니다. const 이것도 const const 해서 이번에는 슈프맨이라고 하는 블럭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new 블럭이고 그리고 메시지만 넣어주면 되겠죠. 슈퍼맨 gave 10 coins to Batman. 네, 됐습니다. 그죠? 자, 됐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냥 그대로 해서 가져와서 이번에는 슈퍼맨 넣어주면 되겠죠. 슈퍼맨 그래서 일단 잘 동작하는지부터 봐야겠습니다. 보니까 노드 메인 슈퍼맨이 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네요. 애드 블록만 했군요. 컨솔 로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컨솔 로그에서 타이니 코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타이니 코인 전체를 그러면은 타이니 코인에 이렇게 전체 오브젝트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죠. 그죠? 체인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체인이라고 되어 있죠. 체인 프로퍼티에 이렇게 어레이가 하나 할당되어 있고 그 어레이 속에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애드 블럭까지는 됐고,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같이 제대로 돼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인 첫 번째는 지네시스, 두 번째는 슈퍼맨꺼 같이 한번 보죠. 다 지우고, 그리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거 지네시스. 아, 이거는 필요 없는 건데 이걸 타이니 코인은 지워버렸어야 되네요. 하고 다시 보면은 우리 해시 코드만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네시스의 해시 코드고, 이것이 슈퍼맨의 프리비어스 해시 코드, 슈퍼맨의 해시 코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네시스의 해시 코드하고 슈퍼맨의 프리비어스 해시 코드하고 두 개가 완전히 똑같죠. 그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똑같은 해시 코드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일단 이것은 또 지워놓고 슈퍼맨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개를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이번에는 엑스맨을 할게요. 엑스맨 블락 엑스맨 블락 엑스맨 갭을 누구한테 줬느냐니까 아이언맨한테 준 걸 할게요. 그러면은 엑스맨 이퀄 요거 때문에 그런가 보군요. 그냥 엑스맨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세 개가 들어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출력을 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뭔가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 얘네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할게요. isBuried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다 넣을까요? 블록체인에 넣는 게 낫겠죠? 그래서 isBuried. isBuried라고 하는 펑션 메소드이죠. 펑션이 아니라 메소드고, 여기는 이제 for 문장입니다. let i 이끌어는 1부터 해서 i가 this chain, this는 이제 블록체인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의 chain property의 length 그죠? 보다 작을 동안에 i를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previous 것과 current의 해시 코드를 비교해 보는 거죠. current block equal this chain의 i라고 하면 되겠죠. i가 current block이 될 거고, 그리고 const 마찬가지로 previous block에서 얘는 chain의 i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i 마이너스 1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if current block의 previous 해시가 다르냐 같으냐를 보는 거죠. 뭐와 다르냐? previous block의 현재 current 해시, 그냥 current 해시니까 그냥 해시하면 되겠죠. 같은지 다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다르다, 맞다, 다르다 그러면 return 해서 return 아래 뭐라고 할까요? return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걸 사기다, 폴저리, 위조다, 뭐 위조 위조 폴저리, 폴저리인가요? 영어로 뭐가 되나요? 폴저리인가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return is real 그렇죠? It is a real coin. 가짜 코인, fake coin. escape 문자 치기가 귀찮았어. 진짜 fake coin 이렇게 return. 이렇게 되는 겁니다. is buried. 한번 볼까요? 그래서 is buried 문자를 출력이 제대로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만들었었나요?
이름이 뭐였죠? 타이니 코인이었구나. 그래서 타이니 코인. 컨솔 로그. 타이니 코인의 is buried.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리턴된 값이 출력이 되겠죠. 다시 정리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 it is a fake coin. 뭐가 잘못됐습니다. 페이크 코인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말이죠. 그죠? 왜 뚝뚝 맞아 떨어지지 않는지. 프리비어스 해시 형수가 아마 투 스트링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투 스트링 해주고 마찬가지 이것도 해시도 투 스트링으로 해줘서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페이크 코인이 났답니다. 프리비어스 해시 현재 블록의 프리비어스 해시와 프리비어스 블록의 해시가 다르다. 그럼 다르다 말이잖아요. 다르지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떴을까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 요걸 가지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할까요?